자, 우리 네 번째 영상만 보고 또 재밌는 얘기. 우리 쭈이미님이 웃지마 크크크 제 간은 소중하니까 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시는 우리 쭈이미님. 네, 쭈꾸미 안주를 좋아하신대요. 자, 지금 이 영상은 어제 이 초보 운전자가 쏘카를 빌렸어요. 쏘카를 대여해서 그러니까 강아지를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애견 카페까지 가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린 거는 이게 보조 브레이크 봉이라고 이쪽에 이제 브레이크 운전석 쪽에 브레이크랑 연결이 돼서 손으로 눌러주면 잡히는 브레이크예요. 왜냐면 이 쏘카에는 여기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손으로 이제 잡아주는 브레이크를 제가 장착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사고 났다. 자, 사고 났다. 지금 여기 사고가 났어요. 택시하고 좀 쏘나타인가 하여튼 여기 사고가 난 상태예요. 자, 벌써 불길한 징조가 여기서부터 생겼었습니다. 자,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난걸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사고 났네. 자, 먼저 보내줄까? 그러면 사고 난 직전에 안키니까 택시하고 승용차하고 사고 났는데 자 출발. 저 정도면 저 나오는 차가 잘못인 것 같아요. 저차 렌트 차인데. 아반 렌트라고? 후회요. 또 구간입니다. 시속 6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게 좋구나. 아까는 좀 일지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불편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의자를 아까 낮췄잖아요.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네. 본인이 이제 더 앞에 보려고 세운 네. 거야. 맞아요. 근데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아, 저 방금 진짜 불편했는데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거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아주 화기애애하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 때, 맞아, 이렇게 쓸때 잠깐씩 조정하는 것도 좋아요. 사고가 남 얘기 같았어요. 이때까지는 유도선이 없네요. 유도선이 없으면 이제 길을 보고 천천히 이제 천천히 역주행하지 말고 에? 자 역주행하지 말고 저는 약간 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도 모르게 왜이 말이 나왔나 모르겠어요. 역주행하지 말고 그 정도는 아니죠. 아주 그냥 태연하게 웃으면서 그 정도는 아니죠. 네, 한번 봅시다. 지하차도를 가야 자, 지하차도를 가야 하니까. 자, 여기서 지하차도를 가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계속했었죠. 자, 지하차도는 보통 1, 2차로다. 고가차로 1, 2차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km 지하차도로 가야 되니까 여기 1, 2차로를 타라. 네. 그렇지. 아, 저 사람 왜 불편하게 손을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창문을 열고 손을 뻗고서 운전을 하니까 지금 운전 시야는 여기에 가 있어요. 다른 데 자꾸 신경을 쓰고 있죠.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잠시 후 평택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시 후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하니까 여기서 핸들을 꺾기 시작해요. 여기서. 근데, 자, 여기 화면에 잘안 보이지만 지금 여기가 지금 나오는 곳이에요. 나오는 곳, 여기가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두개 차선이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차선이고 여기가 두개 차선이 이렇게 나오는 차선이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초보 운전자가 실수를 한 게, 자, 여기서 실수를 한 게, 자, 여기 지하차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가드레일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하차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보이고 여기는 그냥 직진처럼 본 거예요. 저쪽 지하차도 옆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가 지하차도네. 아, 여기가 지하차도구나. 아, 이제 일로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만 한것 같아요. 지하차도를 보고. 여기는 이렇게 차가 있으니까, 이쪽이 길이 아니다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 실수한 게 여기에 중앙선이 있었죠. 이 중앙선을 신경을 못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중앙선을 착각한 거예요.
자, 볼게요. 어딜까? 어디 걸린 거? 지하철. 진입입니다. 어딜까? 어디 걸린 거? 지하철. 왜 그러십니까? 지하철. 아. What the fuck? 자, 여기 지금 금방 보셨죠? 가드레일. 가드레일이 있는 거 보셨죠? 이거. 자, 여기 보면 여기 가드레일이 있어요. 가드레일 있고 아까 여기 가던 차들이 다 이쪽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 이 지하차도가 안 보였던 겁니다. 여기는 차가 안 오니까 길이 다 보였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를 생각한 거예요. 여기를 이제 들어가야겠다. 근데 이 중앙선을 생각을 하는 거죠. 중앙선. 그러니까 이런 착각 때문에 여기서 중앙선을 넘어갈 뻔했어요. 욕지를 뻔했어요. 와, 갑자기 한다. 깜빡이 끄고. 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가려 그래? 아니, 지하차도가 왼쪽에 있는 줄 알았어. 그래, 왼쪽이야 이게. 자, 비겁한 변명입니다. 지하차도는 당연히 왼쪽에 있죠. 이때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엄청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야, 진짜 들어갔으면 죽을 뻔했다. 야, 어떻게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아, 면허는 어떻게 땄지? 아니, 어떻게 저기를 들어가지?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야, 진짜 들어갔으면 저도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 야, 만약에 진짜 거길 들어갔어. 들어갔어. 근데 반대편 차가 없잖아. 없으니까 아마 엄청 쏘면서 달려왔을 거예요. 반대편 오는 차들은. 그럼 이제 저는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갔으면 나오지도 못해. 이제 가드레일이 있어가지고. 가운데 가드레일이 있어서. 자, 들어갔어. 그럼 또 안에는 컴컴해. 지하차도가. 들어갔어. 왔어. 야, 정면 추돌. 안 돼! 정면 추돌 아닙니까, 이거? 그래도 생각하면 할수록 되게 막 소름 끼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진짜 막 소름이 끼치고, 야, 진짜 저기 들어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때 이 뒤에 영상을 보시면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둘 다 멍해가지고 한동안 말 없이 계속 가고 있었어요. 얼굴은 빨개지고 초보 운전자도 얼굴이 빨개지고 저도 속으로 막 상상을 하는 거죠. 아, 저기 들어갔으면 저기를 왜 들어가려고 그랬지? 막 저도 생각을 했어요. 원인 파악을 한 거죠. 저를 왜 들어가려고 그랬을까? 앞에 차가 안 보여서, 아니면 1, 2차로라니까 왼쪽에 두 개가 1, 2차로라고 생각을 했던가. 중앙선을 그러면 인식을 못한 거네.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중앙선을 신경을 못 쓴 겁니다. 근데 초보 때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멀쩡히 잘 가다가도 중앙선의 개념을 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중앙선을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블랙박스 영상이나 뭐 무슨 영상들, 이렇게 인터넷에서 영상들 보면 중앙선 넘어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예, 그런 경우에요. 내 카드가 와서 뭐라고 지금 뭐 하는 것 같은데, 뭔 얘기야? 뭐 용돈? 왜 갑자기 또 용돈 얘기를 해?